가루상은 매일 아침 집안에 차려놓은 제단 위에 가장 깨끗한 물을 올립니다. 히말라야, 이 혹한의 땅에서 나고 자란 세르파들은 먼 길을 떠날 때면 더욱 간절히 신께 무사함을 기원하죠. 까르생의 아들 니마가 이번 나이 여행에 야크를 몰고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료, 늘 가슴 한켠에 저려오는 까르상입니다. 25년 전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길을 이제 아들 니마와 함께 걸어갑니다. 니마, 빗자루만 뭐 상가에 자네. 나무로 차? 틱차? 틱차, 나무로 차. 나무로 차? 일단 나무로 하죠. 그렇게 니마와 난 히말라야 깊숙이 들어섭니다. 탱보체, 딩보체, 로브제를 거쳐 해발 5,400m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까지 가야 합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아이고, 야, 저 귀엽다. 아, 한색깔 처음 보네. 해발 3,000m 이상에서만 산다는 고산 동물 야크. 야, 이쁘네. 야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아주 중요한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히말라야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녀석들이죠. 야, 하얀 야크는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하얀 야크. 진짜 귀엽네요. 야, 눈 속에서 나온 것 같아. 눈 속에서. 아, 눈 속에서 나온 것 같아. 아, 발톱 봐, 발톱. 얼마나 귀여워 저거. 이 녀석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김없이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야크는 말이에요. 버릴 게 없어. 이거 봐, 이거. 이거. 완전 야크는 진짜요.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칩니다. 하나도, 하다못해 똥까지도 버릴 게 없어요. 야크 똥을 주워서 이렇게 날짜까지 말려가지고 이렇게 싸놓잖아, 이게. 이게 이 사람들 다 뗄감이에요. 이게, 이게. 야크 뺄게. 근데 익숙한 풍경이 저를 잡아 이끄네요. 반세기쯤 훌쩍 시간의 단층을 건너뛴 듯. 따뜻하니? 따뜻? 아침에 고향에서 자는데, 고향에서. 더 따뜻하고, 우리 옛날에, 옛날하고 똑같아, 그냥. 고양이 세수를 하고, 콧물을 국수가락 들이마시듯 마시고, 그렇게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네요. 마치 과거의 낯선 지점에 도달한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드는데요. 그 안에서는 동생을 두고 학교를 향하는 누이 발걸음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어린 자신을 두고 멀리 저산 넘어 사라져버린 누이를 보며 우는 이 녀석은 꼭 옛날 제 모습과 같습니다. 울었어요. 어이구, 어이구, 울었어요. 앉자, 앉자, 이렇게, 앉자. 앉자. 이 남자가, 자.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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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제 이 녀석은 엄마와 함께 양지바른 텃밭에 앉아 누이를 기다리겠죠. 그렇게 7시간 만에
목적지인 탱보체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과 100여 미터를 오르는데 한 시간이 걸리는 여정. 정작 정상이다 싶은 곳에 가보면 더 높이 올라가는 골짜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해서 가도 가도 끝이 없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하늘과 닿아 있어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 속에서 딩보체를 떠난 지 3시간여 만에 투쿨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바로 제가 오늘 아침에 딩보체에서 출발했는데 딩보체가 약 4,300도 정도 되거든요. 4,620m 투쿨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브젤은 이제 그냥 계속 올라칩니다. 상당히 힘들죠 여기서부터. 예. 이제부터는 히말라야 파스콘 야쿠도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렇게 가파른 한 고개를 넘고 나니 수많은 돌탑이 있네요. 세상의 정상 에베레스트를 향해 올랐으나 결국 살아 돌아오지 못했던 세계 각국의 산악인들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위령탑입니다. 사실 이런 위령탑을 마주할 때면 가슴 한 켠이 아련해집니다. 아우트리 센터라고 그 65년생인데 6월 22일 굉장히 에베레스트 10번 올라가고 굉장히 빠르게 근데 단시간 내에 근데 결국엔 죽었어. 2001년도 크레바스 빠져가지고. 이제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가까울수록 흙모래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붑니다. 온통 돌투성입니다. 돌밭을 지나고 돌산을 넘어가는 여정이지요. 쿰부 히말라야 트레킹을 시작한 지 7일. 마침내 마주하게 된 히말라야. 하얀 눈들의 집이란 그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이 풍경 속에 답이 있더군요. 컨그레츄레이션 베스캠프. 에베레스트 베스캠프. 컨그레츄레이션. 컨그레츄레이션. 눈앞에 펼쳐진 바로 저 산이 구름보다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꿈의 산 에베레스트입니다. 자, 저 정상에 올라서 보시면 제 눈에 떠나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히말라야 신이 사흘마다 신이 저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저 정상에 잡수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이고 8000m 이상의 영역에서는요 인간의 능력대로 멍이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선택 산에서 저를 받아줘야죠. 어쩌면 정상이란 산의 꼭대기가 아닌 신과 인간이 만나는 곳, 신이
인간을 허락하는 그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웰컴. 오. 우네, 오늘 울어, 막 눈물 나는 거야, 이제. 당황스럽죠. Amazing. I'm so proud. This is incredible, the most amazing feeling ever. To be here with my family right now is like a dream, absolute dream. You guys are the best! Woo! 누군가에게는 꿈이 되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위해 찾는다는 세상의 어머니 에베레스트. 그 5,400m 베이스캠프 고원 위에 난 대한민국의 희망을 쓰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